어제 13명이 발생된 도내 코로나19 환자가 오늘도 4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어제 하루 철원 6명, 원주 4명, 속초 2명, 홍천 1명 등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춘천 온이동에 거주하는 50대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철원과 속초, 강릉에서 환자가 1명씩 추가됐습니다. 특히 철원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늘면서 접촉자도 급증해 현재 철원과 원주, 인제, 홍천 등 도내에서 1,400여 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철원에서는 보건소에서 일하던 방역 근로자가 확진된 데 이어 철원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원군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철원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가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아 41번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이로 인해 철원병원은 현재 폐쇄됐고 2층은 코호트 격리됐습니다. 또 병원 의료진과 직원, 입원자와 방문자 등 2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철원병원은 철원군 내에서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보건소까지 행정 업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철원군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수도권과 같이 모레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닷새 동안 총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철원군에 대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단계가 적용되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을 통해 밀집도를 낮추는 조치가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일부 영서 지역에 확산이 집중되면서 도 전체 격상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유행 지역을 선정해 1.5단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학 본부 건물 전체를 오후까지 폐쇄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춘천시 온이동에 사는 강원대 부서장인 A씨가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4일 친척 결혼식을 다녀온 뒤 열이 나는 증상을 보여 어제 오전 출근해서 30분간 사무실에 머물다 퇴근 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이 확진자의 동선 중에서 지난 13일 밤 9시 40분에서 10시 52분 사이 온이동 미래당구장 방문자의 검체 채취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주에서 70대 확진자가 숨져 강원도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원주 식당 관련 확진자인 70대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돼 숨졌습니다. 원주 첫 코로나19 사망자로서 강원도 내에선 5번째 사례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하루 평균 60대 이상의 고령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고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도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수험생 안전특별기관을 운영해 학원과 교습소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시학원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학원과 독서실, 교습소에 대해 코로나19 방역물품 비치와 출입자 명단 관리, 시설 내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학원과 교습소의 대면 교습을 자제하고 출입문에 수험생 등원 자제 안내문 부착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자, 강사, 직원을 대상으로 자가 진단 시스템 앱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제1회 강호축 상생 강원 충북 마라톤 대회가 오늘 강원도청에서 출발해 결승점인 충북도청까지 149km 구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4흘간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강호축으로 연결된 충북과 강원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스포츠 행사로 두 지역을 대표하는 중고, 대학, 일반부 8개 팀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강원도청을 출발해 영월까지 49.1km, 도계 구간에 지나는 2일차는 48km, 마지막 3일차는 충주, 청주 구간 51.8km를 달립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